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기업분석팀 이남수입니다. 금일은 148일 만에 재개장을 실시하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월 23일부터 휴장에 돌입했습니다. 금일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재개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실적 및 이익 변동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 75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카지노, 비카지노 합산 매출액은 424억, 카지노 부분은 304억 원, 호텔 등 비카지노 부분은 12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공기업이란 특성에 따라서 인건비 등의 고정비 집행 감소폭이 크지 않아 부진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휴장 기간 동안의 손해는 대략 데일리 한 4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약 6천억 원 정도의 매출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20일 금일 오전 10시부터 드디어 재개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12시부터 오픈하던 시스템이 10시부터로 2시간 빨라졌고요. 하지만 일평균 입장객, 작년 2019년 일평균 입장객 7,900명의 대략 10% 수준인 750명만 사전 추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현재는 비대면 전자게임, 즉 직원과 손님이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전자게임을 먼저 오픈하고요. 향후에는 띄어앉기 등을 도입한 테이블 게임 등, 그리고 강원랜드가 사이드 배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이드 배팅 등이 제한적으로 풀리는 단계적 확장 모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여행 성수기에 돌입해서 국내 여행 집중 효과가 더해져서 부진의 폭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장표를 살펴보면 강원랜드는 2018년부터 테이블이 기존 200대에서 180대로 축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요게 3년간 적용되는 문체부에서 카지노 제어가 시 관련한 영업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 5월에 관련해서 테이블 숫자라든가 이런 영업 시간과 관련해서 문체부와 협의하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강원랜드의 매출 업사이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폐광 지역 개발 기금 납부라든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영업 현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한 그 운영과 관련한 펀더멘터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부진이 발생해서 앞서 말씀드린 문체부 제어가 시 영업 시간 및 카지노 테이블 가동률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지노 수요는 탄력적인 소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탄력적인 카지노 소비가 된다고 한다면 2021년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148일 만에 재개장한 강원랜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길은 있다라고 보여 있고요. 단계적으로 상향 운영 강도가 상향 스케줄 되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도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집중되고 있는 국내 여행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서 카지노 부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강원랜드에 관련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만 천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